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책 브리핑의 이재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서울에서는 유일하게 3선에 성공한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만나서 3선의 비결은 무엇이고 또 향후 구정 방향성은 어떤 것인지 주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제가 꼬치꼬치 캐묻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시가지로 자리 잡아 가옥이 밀집된 지역인 옥수동과 금호동, 신개발지와 많은 공장이 입지한 지역인 성동구는 더 좋은 도시, 클래스가 다른 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원호 구청장의 취임 이후 앞으로 나아갈 성동구의 미래는 무엇일까? 오늘 정책 브리핑에서는 삼성구청장이 돼 마지막 남은 4년을 열심히 뛰겠다며 성동구의 내일을 계획하고 있는 정원호 성동구청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정원호 성동구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3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좀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처음 인사하시는 거니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울 성동구청장 정원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청장님, 제가 청장님 뵀던 게 그 지방선거 때 마지막으로 이제 뵀었는데 네, 개표 네. 당일날 네. 그간 한 벌써 훅 지났어요. 한 달이 넘게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어쨌든 구청장을 하다가 선거를 치른 거기 때문에 당선되자마자 선거 끝나자마자 바로 복귀해서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또 마침 여러 가지 행사들도 그동안 못했던 행사들이 이제 진행이 돼서 좀 진행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가 또 다시 네. 상당히 그 활성화돼서 거기에 대한 대처 사업들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 상당히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구도가 민주당한테 상당히 좀 불리한 거였잖습니까? 서울에서 25개 자치구에서 17개 곳을 그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원호 구청장님은 57.6%라는 득표를 하셨는데 이게 교차 투표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예, 예. 네. 원인이 뭘까요? 아마 이 많은 국민들께서 이제 정당에 대한 투표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구청장 개인의 활동 상황에 대한 평가 이것도 함께 고려해서 고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거 과정 내내 국민들께서 이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할 건지 또 구청장 개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투표를 할 건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결국은 이제 생활 밀착 행정이라든지 또 이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또 다르게 해주셨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좀 이렇게 축약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를 좀 해보면 그게 이제 결국에는 주민들이 정책의 효능감을 좀 느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사로 들어가면 상당히 놀라는 게 그 구청사 안에 엘리베이터 보면 청장님 얼굴과 함께 거기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민원을 넣도록 직접 핸드폰 번호로 공개를 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구상하신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2015년, 그러니까 제가 초선하고 나서부터 그 핸드폰으로 민원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받은 것은 제가 재선한 2018년에 이제 재선 성공하면서 주민들께 감사 문자 보내면서 앞으로 이제 민원이 있으시면 이 번호로 보내달라. 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요청을 하게 됨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시작된 거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문자 민원이 뭐 홈페이지에 구청장에 바란다로 할 수도 있지만 거긴 약간의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이제 뭐 이 들어와서 또 신원을 또 거기다가 기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렇죠. 절차가 있는데 이 문자 메시지는 그냥 편하게 보내도 되고 또 사진을 찍어서 그냥 보내도 되고 그러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편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 주민들께서 아주 편하게 뭐 요청사항이나 민원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하루에 몇 통이나 오나요?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답문을 하시나요? 예, 지금 한 평균 한 30통 정도. 예, 근데, 하루에?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한 5건 정도 왔었는데요. 코로나 시기에는 지금까지 한 30통 정도 오는데 코로나 관련한 것도 굉장히 많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답변 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는 조금 좀 귀찮지 않으세요? 뭐 이제는 생활화됐다 그럴까요? 제가 이번에 이제 출장을 갔다 왔었는데 출장 갔을 때나 휴가 때는 참 좀 그거 보는 것이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쉽지 않죠. 네, 근데 그래도 이제 매일매일 체크하던 게 이제 습관화돼서 또 그 민원 때문에 제가 하루 이틀 늦어지면 더 불편하시잖아요. 뭐 민원 보내신 구민들이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바로바로 답을 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소통 창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좀 기억에 남는 거 에피소드 간략하게 뭐 하나 있을까요? 뭐 참 많습니다. 이제 많은 혁신적 정책도 그 민원 문자 민원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또 큰 위기 상황도 이제 막을 수 있었던 것도 문자 민원이었는데요. 이제 뭐 보안등이라든지 이런 게 가로등 고장나고 이런 것들은 수시로 이제 알려주시니까 바로바로 처리가 되고요. 또 보도블럭이라든지 도로가 파손된 부분 이런 것도 바로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니까 바로 조치가 되고 그러니까 불편이 주민들 불편이 바로바로 해결이 되죠. 그리고 인상적으로 남았던 건 이 싱크홀은 사실 이 겉에서 보면 조그만한 구멍인데 그렇죠. 안에는 굉장히 커졌다가 나중에 이 크면 이제 뭐 자동차가 빠진다든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싱크홀 같다고 사진 하나 찍어 보내주셨는데 저희 이제 저도 잠깐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해서 바로 직원들을 파견했었는데 직원들이 가서 보니까 밑에 이렇게 굉장히 큰 공동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걸 바로 해결했던 그런 거는 이제 이 문자 민원의 신속성 이런 것이 해결해 준 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그런 절차였던 것 같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디지털 그런 저장 장치들, USB라든지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새로 바꿀 때 이걸 다 이제 지운다고 하지만 그게 좀 잘 안 지워지고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불안해서 이거 막 몇 개씩 집에 모아놓고 있으시잖아요. 버리지도 못하고. 근데 이게 이제 재활용하면 자원인데 그래서 그런 걱정거리를 얘기하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고민하다가 아 그럼 이걸 파쇄시켜주는 서비스를 하면 그 파쇄한 걸 나머지는 또 재활용을 해서 저희가 자원으로도 쓰니까 그래서 구청에다 그걸 설치했는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주민이 문자로 불편 사항을 요청한 거였지만 저희는 이제 이걸 하나의 소통 창구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받아서 이제 밀착 행정으로 이제 정책으로 만들어낸 사례들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좀 작은 거일 수도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세심한 구정이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로바로 효능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이게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공약 얘기를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성동 4대 도약 프로젝트 이게 뭡니까? 네, 이제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ESG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E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이고요. ESG는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 이제 거버넌스, 뭐 이렇게 소셜 이런 내용인데요. 특히나 이제 좀 경제적으로 이 기업이라든지 일자리 이런 게 이제 많이 늘어나야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한다라고 생각하고 저희 성동구가 현재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넘버원 서울의 최고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경제적인 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저희 성동구는 아무래도 이 왕십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 왕십리 이 상업지역을 개발하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일 텐데요. 왕십리 상업지역이 그런데 이 행정기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찰서, 구청, 의회, 교육청. 근데 이게 다 상업지역인데 상업지역의 행정기관이 들어옴으로써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상당하게 이렇게 여지가 없다고 판단해서 이쪽을 전체를 이 새로운 행정타운으로 이전을 하고 그곳을 5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게 상업지구여서 역세권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기업, 신흥 대기업들 본사를 유치한다든지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비즈니스 업무 타운으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중심인 겁니다. 4대 도약에 그리고 이제 이 교육 타운을 한양대 인근에 덕수고등학교 이전 부지라든지 이쪽으로 만들어내는 것과 서울숲 중심으로 해서 성수동에 서울숲 인근으로 해서 관광 문화관광 타운 만드는 것 그래서 이제 관광도 되고 또 기업도 유치하고 교육적으로도 발전하고 행정도 집약시키고 이게 이제 4대 도약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실이 좀 걸리면 그것들이 이제 가시화될까요? 그게 이제 저희가 2040년까지 목표로 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일단 기본 계획으로는 도시 기본 계획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이 기본 계획을 뒷받침하는 관리 계획, 즉 실현 계획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2년 동안 이제 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 구청의 뭐 공무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의 전문가들, 교수들 이런 분들을 저희가 전체 자문을 구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려면 좀 작은 것들 또 큰 것들도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성동경찰서 이전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네, 중에 하나잖아요. 네, 경찰서, 구청, 교육청, 의회 이걸 다 옮겨가는 건데요. 네. 이제 경찰과 수시로 상의하면서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제 3편 에미콘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성수동 얘기하시면서 네. 3편 에미콘은 사실 이게 그 뭐 앞으로도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산적해 있는 분도 사실상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지금까지도 사실 많은 일들을 해오셨잖아요. 그거 관련돼서 해오시려고 네. 어떤 것들을 지금까지 해오셨죠? 거기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3편 에미콘이 그동안 수도 없이 이제 이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있었는데 번번이 무산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가 현재 8월 16일까지는 이제 완전히 철거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제가 좀 전에 이제 또 체크를 했는데 공장은 이제 완전히 수도했고요. 네. 이제 철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아마 이 부지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삼표와 서울시와 성동구가 협의해서 거기를 이제 문화관광 중심 지구로 만들어 가는데 저희 구가 역점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네. 그 주민분들 중에서는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민간 부지이기 때문에 네네. 이걸 가지고 그럼 구가 또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나 있을까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민간 부지니까 민간에서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원래 이제 삼표가 공장을 철거하면서 생기는 영업 손실을 그 부지를 개발해서 이제 채우는 구조로 철거 작업이 서울시와 성동구와 삼표와 이렇게 진행을 해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삼표도 거기에 대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 과정에서 개발 이익 부분들을 기부 체납 형식으로 저희들이 서울시와 성동구가 받을 거거든요. 이제 그 기부 체납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저희는 이제 오페라 하우스 같은 문화 공연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하고 이거는 오래전부터 서울시랑 의논을 해왔던 내용입니다. 네. 그럼 지금 서울시랑은 얘기가 잘 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 3표에서 안을 낸 것이 없기 때문에 안을 내면 본격적으로 의논을 할 텐데요. 그동안 이제 서울시랑 약 7-8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쭉 해오던 게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 메시지는 그냥 편하게 보내도 되고 또 사진을 찍어서 그냥 보내도 되고 평균 한 30통 정도 초창기에는 한 5건 정도 왔었는데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하루에 한 2번 정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 방안이라든지 답변 사항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총장님이
계시면서 성동구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아, 제가 운이 좋았죠. 상정백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네. 정말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이 성수동입니다. 네네. 근데 성수동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네. 성수 전략적으로.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도 많은 일들을 좀 해오셨죠. 어떤 일들을 좀 해오셨나요? 이제 성수동이 그동안 제가 취임 전에 가장 낙후된 성동구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가장 핫한 곳이 됐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성장의 동력이 돼서 현재 성수 전략 정비 구역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약간의 문제를 갖고 있었던 것이 한강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습니다. 35층 규제. 예, 35층 규제가 있고. 근데 이거는 그 전에 49층까지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이 35층 규제가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풀기 위해서 이 기존에 고시됐던 내용 49층을 그대로 가야 한다라는 일관성, 행정의 일관성 측면으로 제안을 했던 겁니다. 묘하게 근데 그걸 허가를 해주신 분이, 고시하신 분이 지금 현재 오세훈 시장님이 전임 때 2010년에 한 거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잘 될 것이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과 서울시와 성동구가 진행하는 것이 일치할 때만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치하는 작업에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상당히 많은 발전을 해왔는데 성동구가 그 성수 전략지구가 완전히 풀리고 재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성동구의 미상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네.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왕십리 그 업무지구 글로벌 업무지구가 이제 가시화되면 저는 이게 쌍두마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갖고 또 앞으로도 발전할 성동구이기 때문에 개발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게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청장님께서는 이 젠트리피케이션 현상과 관련돼서 해결하시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해오셨잖아요. 네네. 어떤 노력들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 재개발이 들어갈 텐데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해서는 어떤 보관을 좀 갖고 계시는지 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제가 2014년에 성수동 지역의 도시 재생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곳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함께 하지 않으면 도시 재생은 성공하지만 사람들은 다 떠나가서 결국은 다시 상권이 침체하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가 상생 협약을 기초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을 저희들이 시행해 왔습니다. 그 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얻어서 지금은 성수동 지역이 안정적으로 이제 상권도 활성화되면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지역이 돼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는데요. 저희 이런 노력이 단순히 저희 구의 정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부의 정책으로 해달라고 저희들이 끊임없이 요청을 해서 최근에 저희들 정책이 정부의 법으로 정책으로 그래서 입법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고 그다음에 지역상권상생발전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왔던 정책들이 다 법안으로 됐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걸 잘 지킨다면 이 법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만 하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은 막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현장에서는 늘 이 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의 깊게 지금 보고 있고요. 특히 성수역 쪽, 이쪽은 저희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이 정부의 법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제 젠트리피케이션 시즌 2 작업을 정책을 지금 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좀 주안점을 잡으셨던 게 이제 상인들의 내몰림이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원주민들의 내몰림도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생기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가요?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결국 이게 이제 주거 젠트리피케이션 영역인데 이건 그동안 저희들이 크게 이렇게 마음을 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워낙 확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들께 설명회도 좀 자주 개최하고 해서
원주민들이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켜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이제 향후 우리 정원호 구청장께서 4년 동안 남은 임기 동안에 가장 힘쓰시려고 지금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ESG입니다. 네네. ESG 하면 사실은 보통 기업이 떠오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자체에서 한다면 과연 어떤 형태일까라고 참 궁금합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ESG는 전 세계적 흐름이고 모든 기업들이 사실 ESG 정책을 쓰지 않으면 투자도 못 받는 상황이어서 기업의 존립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방 정부도 아마 평가라든지 이런 걸 할 때 ESG로 평가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런 걸 굳이 평가를 떠나서라도 저희가 그걸 앞장서야 저희 성동구에 있는 기업들이 또 혜택을 받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그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환경 문제 이렇습니다. 지금 성수동에 또 성동구 전역에 수많은 카페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유명한 핫플레이스로 그렇죠.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다 알 만한 카페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거기서 엄청난 양의 커피 찌꺼기, 커피박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걸 그동안은 다 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나무 재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커피박을 재활용해서 테이블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고요. 저희 성동구가 그걸 앞장서게 되면 성동구에 있는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공약사항들 보면은 그 공약사항들에 더 좋은 성동이라는 수식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남은 4년 동안 임기 동안에 주민들한테 이 더 좋은 성동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좀 다짐을 갖고 계시는지. 예. 네. 이제 사실 구청장으로서 또 우리 직원들, 공직자들로서 몸담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신뢰해 줄 때 그것처럼 보람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데 주민들께서 성동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고 또 행복하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해주셔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 보람인데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더 좋은,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성동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다짐이고요. 그래서 늘 주민들께 사실은 그 평가는 주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주민들, 구민 여러분들께 늘 여쭤보고 또 구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소통하고 더 주민 여러분들 의견을 듣고 존중하고 또 이런 노력이 아마 더 살기 좋은 성동구를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분들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그래도 구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또 신뢰해 주셔서 또 박수 쳐 주셔서 더 큰 힘으로 이제 4년을 일하게 됐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불편한 점이나 제안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시고 또 방문해 주시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담대하고 큰 정책보다도 주민들이 효능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3선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대담 보시고요. 오늘만이라도 민원 핸드폰에 민원 문자 넣지 마시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정원호 구청장에게 격려나 칭찬의 문자 한번 보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